얘는 맛이 없어요. 우와. 아, 이게 뭐예요? 오리? 아, 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아주 살아있구만. 육회와, 어, 이거 오리 아니잖아. 족발이잖아. 오리라 치고. 육회와, 육회와 오리가 이렇게 만나면 뭔 줄 아세요?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 줄 아세요? 회오리? 정말 재밌다. 좀 웃어주시지. 진짜 너무 웃고 계시네. 뭐라 안 해도 웃으시네. 아, 이거 지금 오리가 있네. 다시 한번 해야지. 형님. 어, 그래.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? 어, 뭐야? 회오리? 와, 대박! 정말 재밌는 개그구나. 짱이다! 와, 그럴 수 있죠. 역시 우리 매니저는 기가 막힙니다. 와, 이거 맛있네. 호박죽이네. 사실 아까 밥을 먹었는데 이진을 찍지 않았으므로 한 번 더 먹겠습니다. 아, 해산물을 보니까 또 영감이 막 샘솟네. 여러분, 이 바닷가재가 어제 나한테 바다가재. 형이 안 웃깁니까? 여러분, 육회는 왜 육회일까요? 양념치킨은 왜 양념치킨일까요? 양념양 염염 치킨치 킨킨. 이것은 석진입니다. 얜 꽃이고요. 형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. 와우. 형님,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건 꽃이지.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것도 꽃이다. 야. 가위바위보. 됐어. 역시. 이것도 꽃입니다. 고기에 꽂힌 육회지. 회는 한치가 맛있지. 저는 어렸을 때 한치를 먹었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? 맛의 신세계를 알게 해준 바로 그런 초밥이라 할 수 있어요. 다들 어렸을 때는 새우 초밥 이런 것만 먹지 않나요? 그죠? 그죠? 맞죠? 한치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? 대단하신 분이네요.
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라겠고요. 네, 파이팅. 안녕.